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양평 구민 여러분, 양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양평군수 정동균입니다. 우려해왔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며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하루 1,000명을 넘나들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의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현재까지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194명에 이르며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경기도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23일 0시부터 내년도 1월 3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경기도를 포함한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이 공동으로 발동한 명령으로 실내외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되며 4인까지만 모임이 허용됩니다. 동호회, 직장 회식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이 대상이며 공무나 업무상 불가피한 모임, 일상적인 가정 생활은 제외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에 준하는 50인까지 허용 기준이 유지됩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지난 16일부터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 지역사회 전염병 연결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읍면을 순회 방문하며 임시 선별 검사소를 설치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검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거나 증상이 없더라도 혹시나 의심되는 상황이 있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빠짐없이 무료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차 대유행을 막을 수 있는 열쇠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십니다. 올해 코로나19를 대응해 오며 여러 차례 어려운 고비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어려운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코로나 감염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증상이 있든 없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으셔서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주시고 경기도의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철저하게 지키며 4인 이하의 모임이라도 연말연시 모임은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족을 지키고 또 우리 양평군을 지키는 것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 보건소 직원을 비롯한 양평군 전 공직자 역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 방역은 물론 군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5인 이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철저하게 지키며 차분하고 고요한 그리고 안전한 연말연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위기를 최대한 빨리 극복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탄 연휴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한 해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